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윤리 이야기 꼬꼬윤이 아니고 이번 시간 이제 평가원의 꼬리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 텐데 힘들죠, 여러분들. 그 3월 학평이 끝나고 제가 3월 모고 했을 때 이야기했지만 3월 모의고사가 생윤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은 평이했고 평이. 그래서 강의 때 얘기했잖아. 윤사는 들어와라, 빨리. 이거 쉬운 과목이야. 와야 돼. 이왕이 좋은 아저씨야. 너희들 괴롭히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거고. 생윤은 일단 1등 과목이에요. 15만 명이 하고 있는데. 응? 너희들 생윤 그렇게 공부해서는 되겠니? 힘들게 해야 돼. 어렵게. 생윤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막 생윤 공부하고 있었더니 막 공격하면서 야, 그거 착한 거 고르면 되잖아. 엄마 아빠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막 정말 비참한 막 공격을 받으면서 생윤을 열심히 했는데 3월 학평이 안 좋았던 친구들은 제 3월 학평 이제 해설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이 태반이죠. 해설 강의 듣는다는 건 엄청난 정신력입니다. 일단 못 봤어. 못 봤는데 해설 강의 들으면서 막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막 대단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수능 시험 끝나고 누가 수능 해설 듣겠습니까? 초인이에요, 초인. 초인. 응? 수능 끝났으면 놀아야지. 평가원 시험 끝난 날 여러분 막 해설 강의 막 들어오죠. 막 보면서 아 내가 이게 부족했어 막 이럽니까? 오늘 일단 평가 끝났으니까 엔수생들은 어른들이 마시는 막떡한잔 먹고 와! 아침에 토하고 와! 배운 거다 날아가고 그 주는 그냥 놀고 이 인간 패턴입니다. 그럼 인간이 이렇게 패턴대로 산다는 걸 평가원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너희들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알려줍니다, 평가원은. 대놓고? 아니. 대놓고 알려주면 막 해설지도 막 평가원이 쭉. 아니. 평가원 클래스가 있는 거죠. 딱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제시했어. 잘 공부해봐, 이렇게. 근데 우리는 틀리는 거죠. 왜? 평가원 예상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특히 생윤이 그런 평가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3월 교육청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은 N수생이거나 제 강의를 명확히 잘 들었던 파이널까지 따라오셨던 분들 중에 N수생들이 테일러가 불간섭의 의무를 예외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제가 테일러를 얘기할 때 외우라 했잖아요. 지금 뭐 캐스트 들어왔을 때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꼬꾸윤 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생윤하고 윤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드리면 다른 분도 그냥 들어보세요. 평가원 이렇게 갑니다. 저 평가원 교과서 검정위원 했다 했잖아요. 그 테일러의 불간섭의 예외적인 경우는 테일러가 4대 원칙 제시하고 그 다음에 4대 의무 제시하고 우선성의 원리 제시할 때그 4대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무엇이 우선적이 되는지 당연히 악행 금지의 의무, 불침해의 의무가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우선시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커리 때 제시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그 선지가 어려웠을 것이고 싱어 같은 경우는 항상 경우의 수를 막 따지거든요. 그 싱어는 항상 재심을 봤을 때 일단 이 사람이 뭐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돼요. 경우의 수를 따지는 사람이라. 싱어 그리고 막 살아있잖아. 지금 살아계시면서 막 말을 막 해요. 말을 많이 하고 있어. 막 인스타도 막. 하시면서 그러니까 싱어는 잘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3월 교육청이 어려웠고 3월 교육청이 어려웠던 이유는 분명히 서울시 교육청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꿀밤 한대 때리면서 공부 좀 해. 응? 생윤 쉬운 과목 아니야. 쉬운 과목 아니에요. 생윤이 쉬웠던 건 제가 처음 EBS에서 강의했을 때 2014년도 생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땐 쉬웠습니다. 그때는 뭐와뭐 90분 해설 강의하라 하면 90분 어떻게 하지? 막 45분은 썰 풀고 막 이제 김종인 막 고등학교, 초등학교 막 유치원 때까지 다 털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재미 그땐 재밌었어요 정말. 그랬더니 그때는 막 일반인들도 생윤을 풀면서 이거 일반 상식 테스트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생윤이 막 욕을 먹은 거지 뭐. 요 엄마 아빠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리 봤어 막. 그런 과목 아니야? 생윤 그런 과목 아니에요? 클라스 있는 과목입니다. 라는 게 이제 여러분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년도에 개정, 뜯어서 들어갔던 개정 교육과정 때, 제가 이제 평가원 교과서 검정위원 하면서, 평가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교과목 자체가 너무 이제 아름다워졌습니다, 정말.
동서양의 다양한 이론. 내가 볼 때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볼 때 이제 머리가 터지겠지. 아, 공자가 보고 맹자가 보고 왈처 뭐 왈츠를 추자는 거냐? 아, 이상해지는 거잖아 지금. 근데 아니고 클래식의 동서양 이론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제가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 때는 2017이라고 붙어 있는 거. 2016. 그게 너무 길면 여러분 교육 과정은 수능으로 이야기하면 2021 수능, 2022 수능. 그리고 이제 3년 차입니다. 3년 차. 그 때문에 최근 3개년 기출을 잘 보세요라고 했던 거죠. 그러한 평가원에 그러면 출제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 밝혀드리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하셨을 텐데 어려웠고 어려웠던 그 마인드를 내려놓고 한번 웃으라고 제가 이제 꽃구윤 찍으면서 힘이라도 대줘야겠다라고 이제 촬영을 했던 거죠. 꽃구윤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3월 교육청 힘들었겠지만 꽃구윤 여러분 자세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세 분한테 땡깡, 김혜민, 로이 세 명한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동시에 세 분을 앉혀놓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낮에 가서 1시부터 가서 이번에 땡깡 씨 왔어요. 그럼 땡깡 씨한테 이황 에피크로스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스토아파 거의 한 3시간 걸리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 로이 씨와 로이 씨 오면 다시 이황 에피크로스 그리고 스토아파 하는 거고 알았어요. 나 당연히 그렇게 촬영하는 거 방송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좀 지나가지고 거기 또 스튜디오 되게 추웠어. 근데 코로나 시국이잖아. 막 코 막 쑤셔가면서 음성 코 막 서로 막 쑤셔주면서 음성한 다음에 김혜민 씨 오셔서 또 어떻게 이황 선생님 난 천재를 몇 번 접었을까 이황 선생님 에피크로스 스토아파 하고 이제 밤 한 10시 넘었을 거예요. 10시 넘었을 때 그 여러분 그 꽃구윤 앞에 영상 보면 살짝 김종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먼지 이렇게 쓸고 그것도 한 40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난 생각했지. 분명히 한 편당 10분이다. 이건. 내가 이렇게 손 쓸고 막 40분 촬영했던 건 이건 4초다. 4초. 그게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능 같은 거 보다 보면 하루 종일 뭐 찍었다 그러죠. 하루 종일 찍는 거 하루 종일 찍고 30분 나가는 거야. 어? 그럼 누가 열이 받겠어. 막 김종인이 안 해! 할 텐데 하고 싶었어요. 저 이런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재밌어요. 이렇게 대본이 있긴 있지만 대본보다는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강의를 막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킹 씨 만났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찍어 놓으면 애들은 웃을 것이다. 재밌을 거야. 재밌게 좀 윤리의 가치를 가져갔으면 했던 게 이제 꽃구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3편이 곧 캐스트로 공개가 되겠죠. 유튜브는 올라가 있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 보면 이런 거 많이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는 김종익 죽어라 라는 거랑 비슷한 거와 같기도 하고 우리 나중에 여유가 되면 이제 찍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강 촬영하고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나중에 또 하나 찍겠지만 본론으로 돌아서 오늘 찍고 싶었던 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윤리만 하니까 평가원의 출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요. 이걸 알고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보는 기출문제집 집필을 많이 해봤지만 여러분들 뭐 자의 이야기 뭐 엄마 땡 뭐 이런 것들 풀다 보면 저 막 기출문제 10번 풀었어요. 15번 풀었어요. 전혀 의미 없어요. 한 번만 제대로 풀면 됩니다.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생윤하신 분들 일반적으로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제 두 번째 컬이 잘 노는 기출부터거든요. 당연히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개념 강의가 수만 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봤다. 그럼 보통 이제 두 번째 쿼리 때 이 수만 명이 그대로 들어온다? 아니요. 두 번째 쿼리 때는 바빠요. 바쁘니까 이 중에 일부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6평 보고 아뜨뜨 망하거든? 그럼 여름방학 때 다시 오면 이만큼. 파이널 때 갖고 모의고사 구매만 또 이만큼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일반적인 스토리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칠판 지우개가 없네. 아, 여기 잠깐 빌려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시기보다는 잘 노는 기출이 도대체 뭐지? 기출문제 풀어주는 건가? 아니, 기출문제 풀어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기출문제가 어떻게 살아서 파닥파닥거리는가를 봐야 됩니다. 보세요.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를 드립다 10번, 15번 푸는 분들은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생겨나신 분들. 정말 전설적인 풀이법인데 이거 잘 보세요. 진짜 생겨나신 분들. 거짓말은 나쁨과 같은 도덕문제 답하려면 관련된 문제들에 답해야 한다. 어떤 학자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원리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유용성, 정언명령 등의 답을 제시했다. 그럼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은 문제 풀 때 생윤의 1번 문제가 윤리학의 분류거든요. 그럼 이게 뭐 규범이야, 메타야, 뭐야 너는? 다른 학자들은 나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금지, 혐오 등의 답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답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억과 같은 물음에 답하는 유아기 분야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응? 뭐 메타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아 그래요? 결국 뭐 현실적인 물음에 답변하는 윤리학? 아, 실천윤리학 필요하네. 그럼 여기 실천윤리학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1번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인가? 이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건 칸트 같은 애들이 강조하는 거잖아. 칸트 어 이론 거짓말은 나쁘니까 사소한 거짓말도 나쁘다라는 추론? 추론의 규칙 따진 거든 메타 가는 거고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신념이 지역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아 이게 뭐 실천이겠어?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의 논리적 구조? 이건 메타가겠지 메타가.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이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에요. 이때는 생년 첫 번째 교육과정 언론 윤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보통신 윤리가 있고 이때는 막 좋았어. 막 스포츠 윤리도 있었어. 페어플레이. 얼마나 쉬웠겠어요. 응? 이게 정답 5번. 그러면 대수능 문제인데 평가하니 미쳤다고. 그럼 여기는 다 의미 없고 그럼 문제를 이렇게 내지 그냥.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여기만 내면 되잖아.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기억과 같은 물음에 답하는 윤리학의 분야가 필요하다. 그럼 평가는 바보도 아니고 이 다섯 줄을 뭐하러 써놨냐고요. 응? 라는 건 해답을 줍니다. 평가. 근데 이거를 모르는 수험생은 이 문제를 그냥 풀 때 오 실천윤리학 에이 정답 5번 생윤 야 이거 이거는 아무나 다 풀겠다 솔직히. 솔직히 감독님도 이건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문제 풀어 어 이게 정답이지 이게 정답 어? 어? 근데 우리 생윤 하신 입장에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평가원이 그렇다면 뭐 정답 이거면 하나씩 뜯어갔어야 돼요. 어디? 거짓말은 나쁨과 같은 도덕 문제 답하려면 관련된 문제를 답해야 된다. 어떤 학자들은 선악을 구분한 도덕 원리가 무엇인가? 유용성 정언명령 공리주의 칸트 어떤 학자들? 이론윤리학자들 다른 학자는 나쁘다의 언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금지, 혐오 등의 답을 제시했어. 그럼 언어의 의미 따졌으니까 메타윤리학이야. 그럼 금지, 혐오가 뭔데? 라는 그 궁금증을 내가 가졌어야 돼요. 제가 항상 뭐라 얘기하냐면 평가원의 문제는 마침표 하나까지 사랑하면서 봐라. 마침표 하나까지 얼마나 소중하게 이 문제를 만들었겠냐. 이거 다 해석해봐야 되겠죠. 다음에 생물처럼 파닥거리니까. 그리고 선지들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인가 이게 칸트냐 공리주의냐 생각해보라는 거고. 칸트죠 칸트. 절대적으로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은 나쁘니까 사소한 거짓말로 나쁘다. 앞에 문장 명제로부터 다른 명제를 연역시키는 걸 추론이니까 그렇게 공부 좀 해라.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신념이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기술하는 거 기술 윤리학이 한다. 그럼 기술 윤리학은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다른 걸 기술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라는 거 잘 노는 기출에서 확인하세요. 논리적 구조는 메타 하겠고 정답은 5번인데 나머지를 봐라. 보고 6개월 뒤 2017 6평 때 금지와 혐오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평가원이 이번 문제도 보세요. 일반적인 수험생의 눈으로 문제를 푼다면 평가원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푸는 거죠.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실천적 문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실천윤리학 필요하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의 논리실증주의 넌 뭐야 갑자기 어? 20세기 중반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윤리 너네 뭐야? 너네 의미 없어. 논리를 실제 증명 가능한지 논증 가능성 분석하는 게 중요해 라는 논리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도덕 언어의 논리적 명료화에 주력하는 새로운 윤리학이 등장했으니 그게 메탈리학입니다. 메탈리학은 새로운 윤리학입니다. 수험생들은 어? 실천 윤리학만 새로운 윤리학인 거 아니야? 망하는 지름길. 학제적 성격은 실천 윤리학만 있는 거 아닌가요? 망하는 더 지름길. 학제적 성격은 기술 윤리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술하니까. 오씨,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우리 강의. 그래서 뭐 선배들이 왜 N수생들이 저렇게 잘 노는 기출하고 잘 자자 완벽정리에 막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질문들을 고난도로 하게 되냐면 이해해야 되거든, 이해.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원리는 연계 규제도 있지만 여기서 다 하기는 어렵죠. 딱 캐스트니까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이해하려면 다 뜯어봐야 돼요. 20세기 중반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윤리 너네 뭐냐. 야, 논리는 실제 증명 가능한 게 중요한 거지.
논리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도덕 언어의 논리적 명령에 주력하는 메탄력 등장했다. 그래서 언어 분석하는 철학에서 이걸 분석 철학이라고, 이거의 대표가 버틀란트 러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현장 강의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 메가스터디의 최땡땡 전무님, 지금 이제 전무님이 되셨는데, 그럼 이제 러셀 관리하시는데, 러셀이 메가스터디 현장 학원이에요. 현장 단과 학원. 거기에서 이제 인강 촬영도 하고. 그 처음에 이제 메가스터디 왔을 때 2018년도에 이제 거기 전무님께서 러셀 출강해 주세요 그러길래 되게 좋아했다. 러셀? 이름이 너무 멋있네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버틀란트 러셀. 아니었어. 그 러셀은 무슨 등반 뭐 이거예요. 완전 환상이 깨졌잖아. 그 러셀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버틀란트 러셀이 분석 철학이 돼가고 그의 제자가 여러분 비문학자 시험을 보는 루드빅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게 바로 메탈력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당시 윤리학은 도덕판단의 단지 감정의 표현이나 명령일 뿐 무의미하다. 윤리드네 쓰레기야! 필요 없어! 내가 볼 땐 네가 쓰레기야! 어디 윤리를 무의미하다니. 그 윤리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게 바로 메타윤리학 중에 윤리는 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비인지주의 입장입니다. 되게 어렵죠. 메타윤리 어려운 개념이 이때 다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수험생들은 메타윤리 뭐 껌이지? 뭐 메타 메타 먹는 거냐? 메타 언어음이 논리적인 구조 끝나는 거잖아. 아니 어려운 개념이 이미 다 숨겨져 있어요. 너네 윤리는 의미 없어. 감정 표현이나 명령일 뿐. 그럼 감정 표현이 뭐냐? 6개월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2016 대수능. 밑줄 그은 부분도 똑같아요. 신기해. 금지나 혐오 중에 감정이 뭡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큰일이지. 혐오가 감정이잖아. 금지는 하지마 명령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공부해봐. 6개월 뒤에 알려줄게. 감정 표현이나 명령일 뿐. 밑줄 그은 똑같죠. 그럼 윤리라는 것은 감정 표현이니까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이모티비즘이라는 정의주의, 정서주의고. 명령일 뿐이다. 이게 규정주의입니다. 야 윤리는 의미 없고 그냥 명령일 뿐이라고? 이게 이제 생윤가는 수험생들이 이야기할 때 야 겁맛빠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윤리 의미 없어. 대단해. 그 사람들 비인지주의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럼 생윤 공격받은 그렇게 이야기해. 너는 윤리가 무의미하다는 비인지주의 입장을 갖고 있어. 오씨 뭐지? 인격을 비난했더니 학식적으로 공격했어. 오씨 입을 닫아야지. 그렇게 공격했어. 넌 비인지주의자야. 그러니까 네가 윤리성이 없는 거지. 이렇게. 이게 바로 규정주의입니다. 비인지주의. 이렇게 해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뭐야 씨.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나 실천윤리학이니까. 정답은 뭐냐? 실천윤리학 입장에 따라 도덕적 언어의 분석보다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답 맞췄다. 나는 좋다. 나는 좋다. 순회에 간다. 좋다.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을 떠야 돼요. 근데 이러한 역사는 그러면 2016 대수능에 뜬금없이 이게 나왔냐? 아니, 2016 대수능 보기 전, 두 달 전 9평 때 이 문제 보세요. 평가원 여러분들의 예상적인 행동을 너무 잘 알아요. 3번의 갑을 보면 낙태는 나쁘다라는 진술은 낙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신기하게 지금 이 생윤 선택자 아니더라도 잠깐이라도 이걸 잘 배우고 생각하면 보입니다. 낙태는 나쁘다라는 진술은 낙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감정 표현에 불과해 무의미하다 혐오의 감정을 표현했던 것. 그 윤리학은 무의미하다라는 비인지주의 메타 윤리학 출제한 겁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이렇게 문제를 푼 게 아니고 평가는 명확히 잘 알고 있었어요. 낙태는 나쁘다라는 진술은 그러한 진술은 경험과학적 성격 암기하신 분들 그래서 망합니다. 오 기술 윤리학이구나. 그래서 기억에다가 딱 기술 윤리학 써주는 거죠. 갑은 각 사회의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강조하다 동그라미 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건 기술 윤리학이에요. 저건 메탈 윤리학이고. 그러면 여러분 기술 윤리학? 기술 윤리학은 가치 함축적 현상 기술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게 이제 미쳐 죽는 거지. 기술 윤리학 가치 중립적이라는데 뭐가 가치 중립적이야? 암기를 할 거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했어야 돼.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 사회 현상, 가치 함축적 현상을 가치 중립적 서술어로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기출문제 풀 때 보세요. 도덕 현상, 사회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어떤 현상을? 가치 함축적 현상.
아니 3문 공부할 때 맨날 사회현상, 사회문화적 현상, 가치함 축적 해놓고 여기 와서는 갑자기 가치 중립적, 이상하잖아. 도덕 현상인데. 그렇게 평가하니 출제 원리는 1번, 여러분들이 어떤 우를 범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생물처럼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아 숨쉬는 그 향연을 느끼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정답만 맞추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우를 범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요, 평가관이. 그래서 마침표까지 사랑하고 보라고 하는 거죠. 윤사를 보실래요? 윤사?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작은데 많은 사람들은 이 차이를 버리고 군자는 이 차이를 보존한다. 순임금은 사물이치에 밝으시며 사람의 도리를 더 잘하시니 이는 마음속의 인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 마음 바깥의 인을 행한 건 아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윤사하신 분들은 되게 윤사 지식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과 극 강조하는 거 맹자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아래 내려갔더니 사람이고 탄이라는 의미의 동학 용어는 인내천이고 칸트의 실천 이성이니까 여기 들어갈 단어가 인성이거든요. 인성? 인성. 그러면 맹자가 말했던 인성은 맹자는 성선설이니까 윤사나 생윤 다 모르시더라도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선량한 덕성이다. 이렇게 출제가 가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3번.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사람과 중요한 건 원래 이렇게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가의 출제 원리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작다. 근데 군자는 이 차이를 보존해서 군자는 마음속에 인의라는 본성을 잘 유지한 사람이다. 이걸 공부하라는 거지, 이거를. 솔직히 이거 보고 순장가 이런 정신 나간 애들 없어요. 윤사하면서 맹자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7 6평이잖아요. 2021 9평 때 3년이 지나서 다음 주장관 고대 동양 사상가 옛날에 어버이의 장례를 모시지 않고 시신을 골짜기에 누워둔 사람이 있었어. 그가 나중에 그곳을 지났는데 들짐승들이 시신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고 그는 이마에 진땀 흘리며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차마 어찌하지 못한 거야. 왜? 이마에 진땀이 났던 건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스스로 부끄러운 속마음, 수호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꺽쇠가 있는 한자는 여기 속마음, 마음심자를 써줘야 될거 아니야, 이때는. 그때는 이렇게 내 마음의 심, 이렇게 할 때는 괄호로 심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근데 스스로 부끄러운 속마음을 네 글자로 할 때는 꺽쇠로 써서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수호지심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수호지심은 맹자가 말했던 사단 가운데, 사단 가운데 무엇에 근거냐면 의에 근겁니다. 그래서 제가 측수사시 인의예지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죠. 어느 정도 암기할 때.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기억. 도덕적 기운은 마땅하고 떳떳한 행동으로 길러진다. 당연히 맹자에게 맹자의 호연직이에요. 그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근데 이제 평가의 출제 원리를 모르고 푸는 여기도 하수들이 문제 풀때 어떻게 하냐면 그 하수들이 쓰는 게 속어법입니다. 속어법. 어떻게 문제 푸냐면 이렇게 기억 맞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거 평가 당연히 알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 그러니까 이건 지워요 이렇게 그럼 1, 2, 4 중에 하나네 그럼 니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의의 실마리이다 그럴 것 같아 근데 디귿 인의 본성을 제하면 사람은 짐승과 거의 차이가 없다 씨 이거 뭔 말이야 도대체 뭐야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 변화 본성 변화는 틀리다 맹자는 본성 선하니까 유지해야 된다 그럼 니을 날리면 니을 날리고 새끼다! 또 이거네, 또 이거. 근데 하수들 이렇게 풀다가 이게 어려운 거죠.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어디 있었어요? 여기. 사람이 금수 차이는 작다. 그럼 차이가 뭐냐? 공부했어야지, 너. 차이는 인내의 본성이다. 우리 방금 2017 6평. 마음속에 인을 따라 행한 게 차이를 보존한 거다, 군자는. 초짜나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쏘는 거죠. 인의 본성을 제외하면 사람은 짐승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근데 수험생은 당연히 어떻게 푸냐면 거의라고 써잖아요. 근데 거의를 못 봐. 이렇게 푸는 거죠. 차이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없어? 차이 있겠지. 있지. 조금.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윤사는 정답 55% 엄청 낮은 거거든요. 그 디귿을 고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그거 욕하는 거지. 평가 새끼다! 막 그거 이딴 걸! 아니, 다 줬는데. 공부하라고. 그거까지 줬고. 문제는 너한테 있었지. 왜? 왜 답만 맞추냐 이거야. 답만. 맹자다. 3번이다. 신난다. 망했다. 수능. 윤사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 줬어. 다. 다 주고 기억님 디귿.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문제 풀지 말고 니은도 잘 봐라.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한 수호지심이 의의 실마리다.
이내실마리가 아니고 공통적으로 묶어놓고 정답 고르는데 전혀 영향을 안 주는 선지는 공부하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수험생은 어떻게 풀어요? 하수들 속어법으로 오, 디귿만 보면 되는 거네. 씨발 이거 어딨냐고. 이런 사람들은 버릇 자체가 문제를 꼼꼼히 안 볼 거죠. 앞에 문제에 정답이 있었는데 기출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하수들 태도 하나 더 볼까요? 자, 갑, 인과 의 강조하는 맹자, 을은 예를 강조하는 순자입니다. 그럼 맹자하고 순자인데 기억, 모두 긍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수양통의 성이 될 수 있는가? 당연히 이거 맹자, 순자 공통이거든요. 예는 인간이 제정한 것인가? 라는 것은 맹자는 예라는 건 타고나기 때문에 성이 제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 순자가 있어야 하는 거고. 통치자의 덕성에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가? 물음표예요. 이게 솔직히 이렇게 문제 푸는 애들. 근데 하수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속어법으로 어 기억 맞지? 모두 긍정이니까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 기억, 기억. 니은, 니을, 니들을 날아가고. 얘는 재화의 공정한 분별의 성이 제정했니? 어 이건 맹자 안 되는데? 어 니은 날아가네? 니은이 날아가요. 어 그럼 고맙네. 그드, 그드르. 그럼 뭐만 봐 이제 하수들은? 니을만. 자신을 닦아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군자를 추구해야 되는가? 어 이거는 공자 이래로 모든 유학이 공통이지? 아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지금? 기억하고 그 다음 기억하고 기억 어디? 디귿하고 니일이구나. 정답 맞췄다. 오예 신난다. 망한다. 어? 그러면 평가원이 바보도 아니고 디귿을 왜 줬냐고 디귿을. 통치자의 덕성. 통치자의 덕성에 의해 백성을 가르치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순자도 인정한다. 다만 타고난 덕성은 순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가 문제를 그래서 평가 문제가 중요하고 평가 문제 풀 때는 어 정답률 낮췄는데 난 맞췄어. 어떻게? 속어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평가원의 문제를 봤을 때 발문부터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 선지가 다 이해가 됐는지 마침표까지. 앞으로 그 마침표 딱 보면 저를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는지. 그리고 내가 그냥 문제 풀 때 속어법을 풀면서 겨우 맞췄는지. 그러신 분들이 이제 수능에 가서 한 문제가 깔리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지. 그들이냐 그드냐 씨, 니을 새끼 정답이 아니냐. 막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맞냐 틀냐 서로 막 싸우다가 왜냐 어 윤리 발장만이네. 아니에요.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혼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강의 들으실 때 개념 중요하죠. 두 번째, 잘 노는 기출. 어 뭐야, 또 본인 강의 홍보하네? 그럼 뭐하러 제가 시간 들여서 이걸 찍고 있겠습니까? 내 강의도 홍보하면서. 잘 노는 기출에서는 이런 원리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선배들이 하, 이걸 들었어야 되네. 암기가 아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고 연계 교재 볼 때는 연계 교재를 어디를 봐야 되는지 여러분 눈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뜨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현역분들 특히 4월 내신도 대비해야 되고 저는 수시 포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포기 안 돼요. 아직 뭐가 있거든 조금. 아직 있어. 어? 그러다 보니까 바쁜 시즌에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강의 잘 노는 기출 그 다음에 진짜 수특분석 이 교재와 함께 가면 그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떠야 되는구나 하고 떴으면 좋겠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걸 극복하는 시간이 웃음은 꽃고윤으로 웃으시고 진리는 진정한 강의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하면서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강의의 소중한 일부분 이렇게 여러분 봐라 라고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수능의 그날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